맛있어. 해물파전인데 해물이 왜 우수수수 굴려댕길까요? 우리 엄마가 볼까봐 무섭다. 우리 엄마가 보면 진짜 밥 먹고 불쑥을 내려갔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쿡방은 사실 오늘 일어나니까 비가 오더라고. 그 전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마트를 가려고 하니까 아 너무 귀찮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이마트 쓰기라고 알아?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갖다주는 그 마트 장보는 게 있거든?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막 장바구니에 넣기 시작했어. 예전에 엄마가 자주 해줬던 전부지전이라고 있거든? 부추전이라고 할까? 그 전부지전 같은 게 있는데 갑자기 또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부추를 장바구니에 넣었다? 근데 이게 온 거야. 아 이게 뭐냐면 부추는 부추인데 이게 난 몰랐는데 영양부추랑 부추랑 다른 거래. 이게 약간 나물 할 때 쓰는 좀 얇은 부추고 원래 전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도톰한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이걸로도 전을 하긴 하더라고. 코코 안 돼. 코코 안 돼. 아 안 돼. 코코 이거 그건 줄 안다. 그 고양이 캣그라스인 줄 안다. 하지 말라고. 자 첫 번째 재료 버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써는 느낌만 보면 되니까 안 돼. 코코 힘들. 안 된다고. 양이 3박 4일 동안 전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지? 아 이거 너무 많은데 한 시간 좀 갖다 줘야겠네. 거절합니다. 아니 나 여러분 나 칼질 못한다고 하는데 칼질 잘하거든? 커서는 잘하는데 이게 컴퓨터 앞에서 해서 그래. 컴퓨터 앞에서 막 칼을 시집도 못 간다고 하는데 칼질을 하긴 하거든? 오늘 메인 재료야. 신성 그대로 방앗잎 한국산 허브? 같은? 너무 향기 미쳤다. 올해 남자친구가 생긴다 안 생긴다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뭐냐 이게? 아 맞아 그거 같다 해물. 내가 오징어를 살려고 하다가 오징어 손질을 아예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어. 아 다 내려가. 아 내려갔어요. 부침가루는 오뚜기보다 백설이 포장지가 더 예뻐서 이걸로 샀어. 어차피 조금 쓰고 넣어둘 텐데. 간장. 간장 조금 넣으면 맛있어. 간장 한 반 큰술? 생수. 양파를 많이 넣어서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진짜 양이 너무 많다. 이게 더 어떡하지? 되고 있는 거 맞지? 차라리. 나 그리고 몰랐는데 여러분 요리할 때마다 불이 너무 약한 거야. 아, 왜 이렇게 여기는 큰 불이 없지 했는데 여기에 듀얼 눌러야지 겉에도 불이 들어오더라고. 이걸 오늘 알았어. 우리 집에 냄비, 프라이팬 이거 하나 끝이야. 원래 그 3개짜리 있었는데 그거 너무 안에가 너무 많이 벗겨져가지고 버려가지고 하나밖에 없어. 이걸로 라면 끓이고 계란 굽고 이걸로 다 해야 돼. 안 펴진다. 여러분 안 펴져. 이거 불 더 넣어야겠다. 애들이 안 붙는다. 여러분 거짓말처럼 엄청 잘 되고 있어. 뭐야? 하나, 둘, 셋. 나 이거 원래 엄청 잘하는데 이거. 수영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정답 부추 조각전.
맞췄어. 친구와 찐님이 별풍선 100개를 정답. 선물했습니다. 새로운 음식 소개시켜줘서 아, 100개. 아 새로운 음식 아니에요. 원래 있는 음식이에요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우리가 준비한 넓은 접시가 필요가 없겠는 걸. 접시차 어디서 먹었을까? 블랙푸드라는 거 있어서 그냥 더 안 읽기로 했어. 짜잔! 이건 이따가 먹고 한 장 더 붙여놓자. 대체 뭘 만드시는 겁니까, 휴먼? 저 헤비타잖아. 이야! 몰라 몰라. 생방 중에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데. 이거 나중에 하려고 너무 귀찮았어. 보통 먹고 하지 않나요? 아 그렇긴 한데 내가 지금 배가 안 고파가지고. 이제 벌칙 타임. 아 무슨 벌칙이에요? 이제 맛있는 먹방 타임. 해물파전인데 해물이 왜 우수수수 굴러댕길까요? 우리 엄마가 볼까 봐 무섭다. 우리 엄마가 보면 진짜. 유튜브 제목은 비오는 날은? 파전이죠. 비오는 날 전을 만들어 엄마한테 혼나기. 올레온 식마님이 에드걸린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야, 엄마가 한 것보다 맛있는데? 의학내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연기가 늘었어 누나. 연기가 진짜 맛있어. 님이 별풍선 10개를 어, 선물했습니다. 비주얼이 엄청 좋네요. 물론 외모가. 진짜 맛있어. 근데 엄마가 한 맛이 난다. 진짜 신기하다. 양파가 엄청 양파가 싫어하는 게 양파 진짜 잘. 내가 밀가루를 많이 안 넣었잖아. 그러니까 엄청 떡같지가 않고 엄청 바삭하고 약간 살짝 타서 그런지 딱 내가 딱 바삭하게 잘 익고 있어. 이제 편집자님한테 보내줘야겠다. 아 근데 편집자님 장염이야. 편집자님 장염이라 뭐 아 아쉽네. 맛을 못 보내. 아 편집자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, 서브 편집자님 보내줘야지. 얼마나 바삭한지. 생각보다 더 바삭한 걸 이렇게 다 날라갔지 몰라. 나 사실 막걸리도 사왔는데 짜잔 알밤 막걸리. 여러분 내가 이거 저번에 실취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가놓고 코코는 살아있는데 레오가 없어. 이거 내가 뜨거운 물에 바로 안 씻어가지고 그때 취해가지고 씻고 나니까 애가 하나가 없어졌어. 여러분 짠. 한번 닦여서 먹어야지. 내가 홍합을 싫어해서 홍합 먹을 때마다 벌칙 같아. 맛있다가 홍합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. 어 배부르다. 에이.